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선물과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추석 대목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스틱 상자를 가득 실은 차량이 도착한 곳에서는 배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현장 한쪽에는 나주배로 표기된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입니다. 광주 시내 한 정육점의 대패 삼겹살 봉투에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산 삼겹살입니다. 업체는 원산지를 속여 원가의 두 배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들렸으니까 이제 말하는 건데 솔직히 안 좋아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국산이 너무 안 좋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실시된 원산지 특별 단속에서 표시 위반 업체 등 74곳이 적발됐습니다. 배추김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4건, 쇠고기 7건 순이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522건, 그중 약 40%인 207건이 명절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추석 명절은 농식품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불용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관원에서는 추석 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41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을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3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